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페이지 78페이지 보시면 콘크리트의 배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콘크리트의 배합적인 측면. 자, 콘크리트의 배합은, 콘크리트의 강도나, 물 시멘트비 등등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서 우리가 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 보시면 자 물 결합제 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물 결합제 비의 개념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물 시멘트 비 거의 유사합니다. 자 지금은 자 이제 보통 레미콘을 할 때 일반 시멘트만 첨가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다른 물질까지 첨가죠. 결합제. 물과 반응해서 굳은지 총칭해서 결합제라고 하죠. 그러면 분모에다가 결합제의 중량을 두는 거예요. 중량을 두고 물의 사용량을 물의 중량을 분자에 둬서 백분율 한 것. 이것이 바로 물 결합제 비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물 시멘트 비는 분모가 시멘트만 결합제 중에 시멘트만 따진 거예요. 시멘트의 중량에 대한 물의 중량비를 나타낸 거예요. 이것을 백분율한 것이 물 시멘트 비가 됩니다. 그러면 물 시멘트 비든 물 결합제 비든 이 중에 이것을 첨가한다는 것은 그러면 이 물 시멘트비나 물 결합제비를 첨가한다는 것은 물의 사용량이 많아진다 이거죠. 물의 사용량이 자 많아진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물의 사용량이 증가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기억을 해두시고 물의 사용량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정리하시고요. 물의 사용량이 증가가 되더라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의 사용량이 증가되면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반비례 관계 그래서 물 결합제비나 물 시멘트비하고 반비례 관계에 속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 세 가지 정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콘크리트 강도죠. 얘를 많이 쓰면 강도는 떨어져요. 그리고 내구성, 내구성도 떨어지고 그리고 콘크리트의 수밀성. 수밀성이라는 것은 자 물이 투과되지 않도록 밀실한 성질이 수밀성이죠. 그럼 물 많이 넣으면요. 수밀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비례관계 요소에 속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기타는 비례관계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시공연도라든지 시공연도 물을 많이 내면 시공연도는 좋아지죠. 그리고 이때 이제 슬럼프 시험을 통해서 측정한 슬럼프 값 또는 치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자, 커질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블리딩 현상도 많이 생깁니다. 수분 상승 현상도. 거기에 따라는 이물질 상승하는 백색의 이물질 레이튼서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재료 분리도 물을 많이 넣게 되면 재료 분리도 증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재료 분리도 증가되고요. 그 다음에 일단 건조 수축도 증가가 됩니다. 건조 수축 개념도 증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따라서 균열도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콘크리트의 중성화도 촉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비례관계에 놓여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물 결합제비는 기본이 내구성을 찾기 위해서 물 결합제비나 물 시멘트비는 기본 결합제비는 기본적인 60%로 보시면 됩니다. 60% 이하가 이것이 기본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탄산화 저항성을 고려했다. 탄산화
탄산화가 바로 중성화 개념이래. 탄산화 지황성, 탄산화 지황성을 고려했다. 이럴 때는 5% 주면 되네. 5%. 그래서 55%가 돼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뭐 수밀성 기준, 수밀성 기준일 때, 그래서 이제 수밀성 기준일 때는 이때는 50% 이하가 되어주시면 됩니다. 50% 이하가 되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제빙화학제를 사용한다. 제빙화학제라든지 아니면 동결융해, 융해를 받는, 융해를 받는 콘크리트, 이런 경우는, 달라집니다. 이거는 더 줄여야 됩니다. 이 경우는 45% 이하로 우리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모르면 기본 60% 이하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래서 이제 이걸 비벼서 이제 넣다 보니까, 이제 콘크리트의 유동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슬럼프 시험을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슬럼프 시험 개념이, 슬럼프 테스트 시험 개념이 콘크리트의 시공 연도를 측정하는 시험이죠. 유동성을. 그래서 이제 이것이 콘크리트의 시공 연도를 자, 이 측정하는 시험입니다. 측정하는 시험이 우리가 슬럼프 시험, 슬럼프 테스트라고 칭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슬럼프 시험은 시공 연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제두 원추형 몰드인 슬럼프 콘을 활용해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보통 위에가 지름 10cm고 밑에가 20cm 그리고 높이가 30cm 되는 슬럼프 코너, 손잡이가 달려 있습니다. 이 슬럼프 코너로 우리가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콘크리트를 3회 나누어서 다져 붓습니다. 다진 막대로 25에서 다져가요. 3분의 1 넣고 25에 다지고 3분의 1 넣고 25에 다집니다. 그럼 콘크리트가 이렇게 흘러내려요. 그러면 여기에서 얼마나 내려갔는가를 측정하는 값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몇 센치 내려갔나 측정하는데 몇 밀리미터? 이것이 슬럼프 값이라고 합니다. 슬럼프 값 또는 치 또는 슬럼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에서 내려온 것은 슬럼프 값인데, 그런데 보통 그렇게 측정하고, 자, 이 고유동성 콘크리트 이럴 때는 직경으로 측정해요. 지름, 가장 큰 지름 직경을 측정하고,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직각으로 측정을 해요. 그래서 평균을 합니다. 평균을 내서 측정. 이것을 슬럼프 플로라고 합니다. 슬럼프 플로라고 칭하는데, 그러면 자, 보통 이것은 고유동성 콘크리트, 고유동성 콘크리트에서는 슬럼프 플로 측정하고 나머지는 이걸로 이 슬럼프치로 측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바로 콘크리트의 유동성을 나타낸 값이다. 유동성을 나타내는 값이 바로 슬럼프치나 슬럼프 플로우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된다. 자, 이때 이제 슬럼프치는 기본이, 자, 79페이지 보시면 철근 콘크리트 하단에 나오죠? 표준 값에서 나옵니다. 그럼 일반적인 경우, 슬럼프 값이, 철근 일반적인 경우가 바로, 80에서 150mm죠? 그럼 150mm가 최대치가 되는 거죠. 이하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최대, 일반적인 슬럼프치는 150mm 이하로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외적으로 이런 거죠. 뭐 경량골재 공급,
자, 경량골제는 거칠잖아요. 경량골제는 거칠게, 경량골제를 사용하면 180ml 이하로 가능해요. 30ml 더 증가해 주면 돼요. 그리고 유동화제란 약품을 넣어줬어요. 그럴 때는 210ml, 30도 증가하는 거예요. 210ml고. 그런데 고내구성 콘크리트다. 그러면 고내구성 콘크리트일 땐 내구성을 높여줘야 되죠. 그때는 줄여야 됩니다. 150에서 120ml 이하로 줄이면 되는 거예요. 30ml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거기 측면을 기억을 해 두시면서, 그러면 이제 콘크리트의 이제 시공 연도, 그러면 워커빌리티를 나타내는 것이 시공 연도.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콘크리트에, 자, 보통 어느 정도 강도나 내구성을 갖추는 콘크리트의 묽은 정도를 우리가 시공 연도, 워커빌리티, 쉽게 시공의 용이성을 나타내는 콘크리트의 묽은 정도를 시공연도 워커빌리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공연도 작업의 용이성을 나타내는 거다. 그 측면을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 가지 기준이죠. 단위 수량이 영향을 주고요. 숫자는 물숫자죠. 그래서 콘크리트 1세제곱미터 빔할 때 사용되는 물의 양을 단위 수량이어야죠. 그럼 단위 수량이 증가되면 시공 연도는 정제이 되죠. 좋아집니다. 그런데 재료 분리가 발생되지 않는 범위에서, 않는 범위에서는 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단위 시멘트량이 영향을 주죠. 그럼 단위 시멘트량이 증가가 되면 우리 물도 따라서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시공 연도가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단위 시멘트량이 많아진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부비압이죠. 부비압이 좋다는 거죠. 부비압. 부비압은 시멘트 사용량이 많은 비압을 부비압이라고 해요. 그런데 반대로 시멘트 사용량이 적은 비압을 빈비압이라고 해요. 그래서 부비압이 빈비압보다 시공연도가 좋아진다는 거죠. 시공연도가 좋다는 개념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보면 시멘트의 성질과 관련돼서, 자, 시멘트의 성질과 관련된 대표 시멘트의 분말도를 들어봅시다. 자, 이 시멘트의 분말도는 명심할 것이 크다는 것이 입자가 미세해진다는 거라겠죠. 시멘트의 분말도가, 자, 크면, 시멘트의 분말도 크면 시멘트 입자가 미세한 겁니다. 시공연도는 좋아지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시멘트의 분말도가 작다는 것은 시멘트 입자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거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골재 입도나 입형이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골재 입도는 우리가 연속 입도라고 했죠. 연속 입도 분포일 때 시공 연도가 좋아집니다. 뭐 이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골재의 대소립이 적당해야 된다. 크고 적은 게 적당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적당할 때. 그러면 입도 분포가, 자, 연속 입도 분포일 때 시공 연도가 좋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입형은 둥근 형태가 좋겠죠. 쉽게 강자갈이, 저거보다 이제 강자갈하고 깬자갈을 비교했을 때 강자갈이 세서 깬자갈보다 좋다는 거예요. 시공연도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 측면을 우리가 알아두도록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공기량이 많아지면 시공연도는 좋아지죠. 근데 이제 지나친 공기량은 부착 강도를 떨어뜨려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죠. 나중에 떨어지죠. 그래서 피복이 박리되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화 재료는 보통 일반적으로 혼화 재료는 시공연도를 증진시키는 혼화 재료는 거의 다 증가되죠. 예를 들어서 뭐 A제나 유동화제 뭐 이런 것들은 증가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거야. 이런 거는 쓰면 안 돼. 촉진제, 뭐 경화촉진제나 이런
촉진제를 써면 빨리 굳어버리니까 도로 시공연도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거 혼돈하지 않도록만 해주시면 되고 촉진제는 안 된다. 그리고 비빔 시간은 적정 시간입니다. 적정 시간 비빔했을 때 시공연도가 좋아집니다. 이것은 적정 시간 비빔이 됩니다. 그리고 자 8번 온도는 온도가 높으면 수분 증발이 빠르죠. 응결이 빨라져요. 그러면서 슬럼프가 감소되면서 시공연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을 해보고 그건 습도는 반대로 가주시면 됩니다. 습도 개념은 반대 방향으로 가시면 된다. 그래서 항상 온도하고 습도는 반대 방향이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81페이지 보시면 콘크리트의 내구성과 강도적인 측면에서 먼저 염화물 함유량 해놨죠. 염소이한용으로 표시하는데 기본은 0.3이 기본이다. 염화물량은 기본이 0.3 입방메다당 이하로 되어지 이것이 기본 원칙이에요. 기본 원칙이고 고내구성 콘크리트만 예외예요. 고내구성 콘크리트 더 줄여야 돼. 내구성으로 비해서 0.2의 개념이 되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조건이 주어졌을 때 근데 4번이 너무 길죠? 못 내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0.6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자 저거죠. 책임 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잘 승인을 안 해주겠죠. 그리고 2번에 공기량 개념이 나와요. 자 공기량이 많아지면 시공연도는 좋아지지만 강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 부착 강도 이런 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공기량은 보통 콘크리트하고 보통하고 포장 콘크리트가 4.5%입니다. 4.5%. 그래서 완기할 때 보통으로 포장해서 사오세요. 이렇게 4.5입니다. 이렇게 안기하시면 되겠고 그런데 고강도가 될 때는 강도가 크기 위해서는 고강도 콘크리트는 공기량이 줄어야 되겠죠. 그래서 1% 줄이면 돼. 3.5%가 되는 거고 그런데 경량골재 콘크리트는 경량골재는 거칠 하산자갈 같은 거니까 경량골재 콘크리트에 대해서는 거치니까 시공연도를 좋게 하기 위해서 1% 증가합니다. 5.5% 이하로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공기량은 강도를 높일 때는 줄이고 강도, 자, 경량골재 시공연도를 좋게 해서는 증가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그 4번 내구성적인 측면이 나오겠죠. 그래서 내구성 측면에서 자 보실 때 넘겨 보시면 페이지 82페이지 보시면 거기 해놨죠. 그래서 4번 알아두시고 물결 원칙으로 60% 이하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5번에 콘크리트 뭐냐 공기 연행 콘크리트 한 게 뭐냐 연행제 사용하라 이게 A제 공기 연행을 하는 것이 기본 원칙 개념이 된다는 점 알아두시고. 그리고 콘크리트는 침하 균열이나 소성 수축 균열, 건조 수축 균열, 자기 수축 온도 균열이죠. 이런 것을 허용 폭 이내로 우리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재료의 개량은 자, 그래서 먼저 1번에 현장 배합에서 의해서 실시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재료 개량에서 조금 알아둘 거는 그 5번입니다. 각 재료는 1배치씩 질량으로 개량하는 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다만 물과 혼화제 용액은 자 이거는 용적으로 계량해도 괜찮습니다. 그 점을 우리가 간단히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페이지 83페이지 6번에 연속 믹스를 사용할 경우는 각 재료를 용적으로 계량해도 좋습니다. 연속 믹스 계속 이제 믹스 돌릴 때 이럴 때는 우리가 용적으로 일일이 자 뭡니까? 질량으로 계량하면 좀 문제가 있으니 용적으로 계량해도 됩니다. 이때는 예외 조건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83페이지 콘크리트 강도적인 측면이 나오는데 이 콘크리트 강도는 뭐 압축 강도 시험이 뭐 이제 시험을 다뤘는데 이 부분이 설계 기준하고 지금 시방서 기준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돼 가지고 두 개가 동시에 답이 됐기 때문에 좀 힘들 것 같습니다. 현재
83페이지 나온 것은 설계 기준의 압축 강도 검사를 지금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 말고 이걸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요새 이론적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콘크리트의 강도, 이 콘크리트의 강도가 어떨 때 커지느냐, 콘크리트 강도를 증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시면, 일단 콘크리트 재료 중에 시멘트가 들어가죠. 그 시멘트의 강도가 크면 콘크리트 강도가 커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로 물 시멘트비죠. 물 시멘트비 또는 물 결합제비, 그거는 줄여야 돼요. 물 시멘트비는 줄여야 됩니다. 그럼 다르게 이야기하면, 저거죠. 슬럼프 값 줄이래게. 슬럼프 값 줄여야 되고, 그리고, 저거죠. 이제 단위 수량 적게 사용하라. 같이 가는 거예요. 단위 수량 적게 사용하라. 물 시멘트비 줄여라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골재는 연속 입도 분포 골재 써야 되네. 그래서 골재는 연속 입도 분포를 쓰는 거예요. 연속 입도 분포로, 실정률이 큰 골재, 실제 골재가 찬 용적 비율이 큰 걸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공급률이 적은 걸 써주라 이거죠. 골재를 사용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실 때, 이겁니다. 보양을 잘 해줘야 돼요. 양생. 양생이라고도 하고, 또는 보양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양생을 잘 할수록 우리가, 강도는 커집니다. 콘크리트 강도는 커집니다. 그리고, 적정한 이제 진동 다짐을 해주면, 적정 시간 우리가 진동 다짐을 해주면 강도는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이겁니다. 장시간 진동 다짐은 제로 분리가 발생합니다. 제로 분리로 인해서 콘크리트 강도는 우리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경량 골재보다는 일반 골재, 강도가 큰 골재를 사용해야지 강도가 커지겠죠. 그 측면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84페이지 보시면 콘크리트 시공적인 측면에서 콘크리트 이제 시공 9번에 콘크리트의 시공적인 측면을 보실 때 먼저 콘크리트의 시공적인 측면에서 먼저 콘크리트는 우리가 비빔하고 나서 물빔하고서 일정한 시간 내에 우리가 사용해 주도록 해 둬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 시간은 콘크리트의 사용 시간은 무한정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25도씨 이상이야 온도가 높을 때는 시간이 짧아야 돼요. 빨리 응결 경화가 되니까 이상일 때하고 25도씨 미만일 때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25도씨 이상일 때는 1.5시간이 됩니다. 바로 90분이 되겠죠. 90분이 되겠고 그리고 25도씨 미만일 때는 2시간 120분 이내에 사용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이 경우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고내구성 콘크리트일 때 고내구성 콘크리트는 제가 붉은색으로 쓰겠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25도에서 이때는 60분이 되는 거예요. 더 줄이다 1시간. 그리고 요거는 90분이 돼. 고내구성 콘크리트는 90분, 1.5시간, 30분씩 더 단축을 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85페이지 허용 이어치기 시간 간격 있죠. 이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 이거는 사용 가능 시간이고 허용 이어치기 이 시간 이어치기하고 혼돈하면 안 됩니다. 시간 간격하고 이것은 왜 이 규정을 뒀는가만 콜드 조인트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허용 이치 시간 간격을 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25도씨 초과할 때하고 25도씨 이하로 규정하고 있죠. 그러면 25도씨 초과할 때는 이거는
2시간이 됩니다. 1.5가 아니고 2시간. 그리고 이게 2.5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혼돈하지 않도록 해두시면 됩니다. 이것은 콜드 조인트를 방해 허용 이치기 시간 간격을 다루고 있는 것이고 혼돈하지 않도록 해두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타설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사용 가능 시간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이제 타설. 타설은 부어넣기죠. 부어넣기가 타설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타설에서 기본은 자, 시공 계획 원칙은 시공 계획서에 따라서 우리가 타설을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콘크리트 타설은 위에서 아래로 부어넣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그래서 수평으로 이동하면 아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둘 거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거푸집 내에서 행방향 이동은 하면 안 돼요. 콘크리트 타설할 때 주의할 건 거푸집 내에서 행방향 이동은 안 됩니다. 행방향. 수평으로 이동시키는 거 하지 말아요. 그래서 행방향으로 이동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동시켜서는 안 되고. 그리고 구획 내에서는 연속 타설이 연속 타설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보통 한 타설하는 구획을 정했으면 그러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의할 사항. 이제 그래서 이제 해줘 부어넣죠. 부어넣고 나서 자, 근데 이제 부어넣을 때는 치마 균열을 자, 방에서 분리 타설이 있습니다. 수직부재하고, 수직부재는 기둥이나 벽이 있겠죠? 기둥이나 벽은 수직부재고, 자, 수평부재는 보나 슬래버죠. 그래서 이제 보나 이 슬래버가 있는데, 같이 타설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분리 타설을 합니다. 분리 타설. 그래서 먼저, 수직부재를 먼저 타설한 거예요. 얘를 먼저 타설하고 치마가 어느 정도 종료가 되면 수평부재를 우리가 타설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치마균열, 자중에서 치마되는 치마균열을 우리가 방지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분리타설이 치마균열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치마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중에서 치마의 생긴 치마 균열, 이 다지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다지기, 다지기도 밀실한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해서 다지기를 하는 거죠. 꼭 구석구석 채워야죠. 밀실한 콘크리트 제작을 하는 거예요. 제작을 해줌으로써 치마 균열도 방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지기는 원칙은 내부 진동기 사용이 원칙이에요. 원칙은 내부 콘크리트 내부 꽂는 내부 진동기 사용을 원칙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 진동기 사용할 수 없을 때 있죠. 벽 두께가 너무 얇기 때문에 내부 진동기를 사용하기 없을 때는 거푸집 진동기를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겁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부 진동기 사용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 측면을 몇 가지만 알아두시면 된다. 그럼 내부 진동기는 자, 연직으로 사용해. 연직. 연직은 수직이죠. 연직 사용이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삽입 간격은, 삽입 간격은 중복되지 않도록 0.5m 이하로 우리가 삽입을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기억하시고. 그리고 적정시간 진동을 줘야 돼. 적정시간. 그래서 장시간 진동은 안 됩니다. 적정시간 진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적정시간 진동은 시멘트 페이스트, 시멘트 불이 콘크리트 표면에 약간 부상할 때까지 거기 적정 시간이 되는 겁니다. 적정 시간만큼 진동을 우리가 주면 됩니다. 그리고 재진동은 할 수는 있습니다. 재진동은 둘 수 있지만 재진동은 초결이 일어나기 전에 해야 된다. 초결이 발생되기 전에 해야 돼. 발생되기 전에 우리가 해 주셔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응결이 시작된 콘크리트는 안 된다는 게, 응결이 시작된 콘크리트는 진동을 줄 수 없다는 측면을 우리가 알아두도록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침하 균열에 대한 조치가 나오죠. 그래서 슬랩 또는 보호의 콘크리트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 연속되어 있는 경우 있죠. 이때는 침하 균열 방지, 벽 기둥 콘크리트 침하가 거의 끝난 다음에 슬랩 보호를 타설하기, 분리 타설을 하라, 이게 분리 타설. 그래서 수직 부재하고 수평 부재를 분리 타설을 우리가 해주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직 부재가 동시에 쳐버리면 수직 부재가 길다 보니까 내려앉겠죠? 그럼 치마 균열이 발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거 해도 됩니다. 진동 다짐을 해줘도 되는 겁니다. 진동 다짐. 그 밀실하면 잘 치마가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측면을 우리가 알아두도록 해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철근은 굵은 철근보다 가는 철근을 사용하는 것이 치마 균열을 방지할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이 정도까지 처리하고 잠깐 쉬었다가 87페이지 시공 이음 부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